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박사님이 또 회의 있으셔가지고 일찍 가신다고 해가지고 셋이서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우, 나 아침 뉴스 속 보고 깜짝 놀랐다. 어제도 뉴스 못 보고 있다가, 다들 오늘 아침 뉴스 봤나? 아침 뉴스 봤네, 이거. 무슨 뉴스? 뭐, 안 모르겠어. 아유, 말하기 무서운데? 여기 현장에서 피살되는 건 아니겠지. 김정은이 서울에 온답니다. 아, 아니, 서울은 아니네. 어우, 씨, 내 중요한 말은 이거. 터질 뻔 했다, 야. 판문점. 이게, 판문점, 거기가 뭐, 무슨 DL이던가? MDL. 그, 분사분계선 남측. 평화의 집? 자유의 집, 평화의 집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 북한에, 조선에서는 북한, 판문각이던가? 판문점? 판문점. 판문각이 이쪽인가? 이쪽에서 판문점이라고 그러나? 저는 우리 쪽에서 판문점 아니에요? 판문점이지. 그래서 판문점이라고 하지. 아, 주위에 이제 집이 주변이야. 크으, 불과 한 10km 정도? 모르지, 뭐, 어딘지. 전 지역이야, 그쵸? 아, 차가울까봐. 왜 좋아해? 헌스님 해야지, 그때. 이제 빨리 술 모시고 가야지. 죽여버리지. 때는 일대로다. 근데, 우리 옛날에는 10년 전에 올 때 그러더라고. 내가 한번 브로커선으로 오다가 잡혀나가서 다음에 브로커 없이 왔는데 브로커가 그러더라고. 처음에 잡힐 때 브로커가, 야, 너네 장군님 요즘 잘 지내냐고. 그래. 너네 장군님은 뭐지? 우리 장군님 하더라고. 너네 장군님, 아니 형네 장군님하고 우리 장군님하고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 작년 때 김일성 있을 때고. 아. 그때가 우리 때가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 바로 옮겼을 때니까. 우리 솔직히 김일성 시대에는 알긴 알지. 우리도 뭐 난 81년도 태생이니까 뭐. 13살까지는 김일성에 대한 걸 세뇌를 많이 받고 했지만, 그래도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건 제일 젊은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청년기를 거쳐서 온 김정일 시대였지. 그때 생각하면 솔직히 김일성은 크게 난 욕하고 싶진 않아서. 왜, 그때는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김일성 죽고 김정일 때부터는 막 그냥, 아, 그냥 북한 사람 김일성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없었더라고.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뭐 먹고 살고 뭐 주는. 아니, 김일성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때는 일명 북한에서 말하면 동굴아파. 우리 여기 말하면 동유럽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아. 헝가리나 뭐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나라들. 뭐 소련도 그때 해체되기 전이었고, 소련이 91년도인가 뭐 그때 해체됐으니까. 뭐 그다음에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소독하고 뭐 동독하고, 동독은 그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거기 잘 됐어, 이게. 뭐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나. 서로가 도와주고 돕고 막 이러면 빌리고 갖고 빌리고, 이거 빌려오고 저거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중국하고 조중친선, 조로, 러시아하고 북한처럼 그런 사회돼가지고 아마 그때는 좀 서로가 나눠주면서 잘 살았었거든.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잘한 게 아니고 사회주의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그만 세 장군 다 같이 쓴 거야? 다 같이 쓴 거지. 김일성 때 태어나고, 김정일 때는 기본 뭐 군사무기 시작해서 하다가. 김정은도, 김정은 알았나? 알지. 아니, 나는 김정은을 여기 와서 봤지. 그래, 우와, 김정일이 아들도 있었구나. 딸만 있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있지, 우리 때 있지. 김정남이 있는 것까지는 알았지. 아, 맞다. 김정남이까지는 알았는데, 전 군인도. 왠지 사생아 같은 느낌 들고 막, 그래가지고 잘 안. 김정은이 원래 없었어. 김정철이까지는 있었는데. 아니, 근데 북한에서도 김일성이나 뭐 김정은, 뭐, 김정은 어떻게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일은 많이 배일이 쌓였었거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뭐 영국쪽 조선민 장군들에게 영광 있으라 이 말 한마디 하고는 말이 없어가지고 장군님 떼떼라는 거. 우리 그래서 장군님 떼떼라는 여론이 돌아가지고 그 말 한다고 또 잡아가고 장군님 버버리라는 게 여기만은 버머리라는 둥, 떼떼라는 둥. 아니 뭐 눈은 뭐 안 좋아서 항상 선글라스 낀다는 둥. 여러 가지 사람이 많았거든. 근데 일단 뭐 오래 살지 않고 죽었으니까, 뒤졌으니까 잘 죽은 건데. 근데 김정은도 뭐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 얘 설마 한국 와서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어차피 죽을 걸, 뭐, 내 선친의 고향에 가서 죽. 그, 김정은도 외가가 이쪽이거든. 그, 듣기로는 뭐, 김일성의 먼 조상도 뭐, 어디 이쪽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니까, 남한 땅에 와서 마지막 예생을 보내려고. 도왔던 김에 탈북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군요. 아, 탈북하면 3만 명이 가만 냅둘까? 자, 어디, 만약 탈북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 판단 뽑아줄걸? 아니, 개인적으로 뭐, 민우,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개인적으로. 아, 만약 만났어. 김정은이 왔다. 서울이 왔는데, 아, 나 여차 왔던 김에 탈북할게요 하고, 만약. 난 이야기 하고 싶어. 진지하게. 왜 그랬니 하고. 어. 한 배 때리고. 그래야지. 조용한 데 가서.
술 한잔 마시라. 술은 아깝지 않아? 그 농태기를 줘야지. 아. 야, 농태기라는 게 이런 거야. 한번 마셔봐라. 식구냐 그만 먹다가 시키 딱 켜고 담배 빼 새끼야. 언니 앞에서 담배 아니 뭐야 너 동생이구나. 야 동생. 아, 넌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돼. 오빠가 가서 또 가오 사고 새끼 한국에 내 먼저 선배라 할까 뭐 이런 데 가서 한때 그 있잖아 그날 한번 김정일 현지처럼 와갖고 딱 군부대 방문 하고 가는데 군대들 머리 제일 눈 막 제일 집중해 봤나면은 담배 피다 딱 그랬잖아. 꽁쳐주서 피려고 말이야. 다 담배 도대체 어떤 담배일까라고 생각하고 꽁쳐주서 피려고 눈이 쫙 거기 한 거야. 딱 이렇게 쓱쓱 지나고 거기 쫙 모여들었는데 담배 꽁쳐가 어디 가서 없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소문 나오는 힘들 때 담배 피고 탁 나면은 꽁쳐도 재가 돼서 없어 훅 날아버리듯 흔적이 없어진다 뭐 이런 소리. 아 그거 아니고 이 김정일 경호원들이 뒤에 가 있으면 물론 그건 어느 나라 대통령들이 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뭐 어디 뭐 지금 뭐 중국 가서 화장실 봤어. 뭐 화장실에 있는 휴지부터 그 오물까지 물 내리지 못해. 그대로 담아가지고 가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대통령의 그 뭐 내장기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이 있겠어. 몸에다가 아니 실지 타협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가지고 경호원들은 그걸 항상 왜냐면 이건 대통령이 아프다 어쩌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만약 예전에 뭐 2차 대전 1차 대전 때 그랬대. 뭐 히틀러가 이거 아픈 것 같다. 히틀러가 약간 뭐 개이성이 있다, 남자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거가 다 이렇게 취미를 다 바라는 정보원들이거든. 그 정보원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게 있대. 김정일 탁 지나가다가 담배를 딱 피다가 탁 버렸대. 응? 버렸는데 그냥 떨어지는 동시에 경호원들이 그걸 받아가더래. 그러니까 제대로 안 떨어지게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김정일이 막 선물로 주잖아. 이렇게 탁 지나가다가 담배는 피와. 이렇게 하면 툭 불에 가서 준대. 연대장이 막 딱 보고 하고 딱 받아서 뭐 피지 피지 못하는 거지. 피지 못하면 뒤에 와서 경호 딱 지나가는데 뒤에 와서 담배를 딱 손 내면 이제 바로 회수. 아... 그럼 딱 주려고 하는데 김정일이 딱 그러더래. 야 가만 냅두라잖아. 야 이 뭐 하면 그냥 줘 이렇게 하고 간대. 간대 그냥 옆에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가만 냅두라잖아. 딱 그러면 그 못 건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담배를 딱 기념품으로 보관해 가지고. 장군님 선물 받은 담배 이거 갑으로 가지고 내려가는 거야. 미친 짓이지만 근데 한국에도 요즘 그런다? 저번에 나도 보니까 뭐 대통령 선물시계 명함시계지 일명 북한에도 김일성 막 표체 명함시계 한번 받아오면 그건 완전 대단한 거잖아. 가보잖아. 대대로 내려가면 가보잖아. 근데 고난해군대 그거 팔았다? 시장에서 그 팔던 사람이 잡혀 총살됐든지 그랬을 거야. 한국 와서 보니까 물론 한국 역대 대통령도 명함 시기가 있어. 뭐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뭐 전두환, 노무현, 노태우 뭐 나도 대통령 표창은 아니지만 대통령 지갑 명함 지갑은 한번 받은 적 있었거든. 뭐 이명박 때 받았나? 어느 부소박에 처박아놨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누구 금메달 딴 선수가 금메달 농담이겠지만 장난삼아 금메달하고 문재인 대통령 명함 시기하고 바쁜다고 막 그러더라고. 오늘 뉴스 보다가 야 지금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아닌가. 왜냐면 나라를 위해서 이름을 빛낸 선수가 일개 대통령은 사람 국민이거든. 이 국민 여기 한국법은 대통령도 국민이야. 국민이 아무리 물론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만 영암시기를 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딱 받은 금메달하고 바꾼다면 이게 좀 아닌가. 아니 그 소린 그 소리고 뭐 여긴 여긴 여기고 일단 야, 김정은이 온다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이야 언니. 왜 자꾸 웃어? 뭐 웃었어? 내가 김정은 같아? 한테 날리려고? 죽방을? 얘기해봐 그래. 나는? 김정은 온다면. 김정은 온다면. 근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난 벌써 올 것 같아. 멀지 않아. 내가 보기 전에 오빠가 먼저 잡아갈 것 같아. 내가? 그 포상금 받으려고. 오빠 빠르잖아. 가만히 있다 뒤에서 나타나고 앞에서 나타나고 그런 거 잘하잖아. 아이씨. 어제 깜짝 놀랐는데. 방송하고 어딜 갔나 봐. 근데 나도 또 우연치 않게 일부 오고 그쪽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잠깐 뭐 중국 시장에서 대림 시장이라고 그 정연 범죄 도시락 나하고 가고 싶. 여자 혼자서 가기는 쉽지 않은데 조폭 마누라야. 밥 먹고 나오고 있는데 뭐 입구에서 혼자서 머리 수그리고 먹고 있더라고. 아 뒤태가 아름답다가 아니고 뒷모습이 누군가 닮았다 하고 지나가는데 아무리 해도 그냥 노란 머리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옆모습 썩 봤다 그냥 먹고 있다.
중국식 마라탕이라고 그 다음 그런 거 우리 북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던 먹어봤어? 아 진짜? 샤브샤브 탕이지. 응, 약간 우리말 감자탕 뼈장국 같은 거 먹었더라고. 뒤통수 때린 게 아니고 뒤통수로 그냥 탁 쳤지. 그러니까 놀라면 또 괜히 개낄까봐. 근데 살짝 두드려 보고 놀라서 개끼더라고. 뭐 이러고 어떻게 그 대림시장에서 그 큰 데서 이 서울 큰 땅에서 거기서 우연히 만나냐고. 둘이 약속했겠지. 아니지. 진짜라. 전혀. 아니 내가 또 앉으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 같이 온 사람 보고 야 이거 예전에 뭐 어떻게 순대 한번 사다 준 거 있어. 이게 대림시장에 왔다가 우리 먹으러 한번 식당에 가져왔었잖아. 아 시은이도 이게 자주 여기 시장 자주 오는데 뭐 가람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주 오는데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설마 그 식당 안에 있을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왔고 거기 오늘 앉아서 절반은 먹었어? 아니 절반만 먹었어. 응. 그래서 마저 먹으라니까 차마 못 먹겠지. 그건 먹으면 더 이상한 거지. 깜짝 놀랐지. 아니, 나 보는 나도 놀라고. 나는 너무 황당한 게 글쎄 어떻게 거기서 그리고 아직 정신도 차 못하는데 또 옆에 친구분 같이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분한테 완전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정신 하나도 못 차리고. 야, 우리 김정은이 그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모르지 왔다가 탈북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지? 북한 다시 돌아갈 수 없게끔 북한에서 뭔가 딱 쿠데타가 민주화 순간이 그냥 어차피 비었잖아 지금. 예전에 김일성 어디 해외 순방 갔다가 오는데 근데 그때 군간 출신들이잖아. 그 엘리트 군간 출신 그 뭐더라? 러시아 푸른제 군사공관학교 출신들이 반란 일으키려고 했었거든. 쿠데타 혁명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포신으로 오는 거 그냥 싹 떨구고 하려고 했는데 뭐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있었대요. 있었다 그러더라고. 몇 명이 올라온 역사 전여수상 아니었어. 근데 그걸 김정일이가 딱 눈치채고 수능이 지금 내리시면 안 됩니다. 공항에서 한 바퀴 돌아오십시오. 놀다가 벼락이나 맞으십시오 했는데 무사히 안착하고 그 사이에 김정일이가 진압을 한 거야. 그래놓고 지압을 지금 죽였어. 그 진압이 아니고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무전을 날립니다. 그 쥐새끼들이 올라가 걸립니다. 아 무전을 날리는데 아이야 로사 혁명을 잘했네. 그러니까 비행기로 온다고 제 시간에 비행기 보내고 기차로 들어왔지. 아 그랬던 거? 근데, 비행기들이 쏠라닥거립니다. 쥐새끼들이 쏠라닥거린다는 게 비행기들이 쏠라닥거립니다. 김정일이는 무서워가지고 뭐 죽는 날까지도 막 지하에서 숨어서 살았대.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 걔 죽어서도 지하에 숨어 살 거야. 아 근데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누가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지하에 숨어 살았다는데 김정일이가 과연 판문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 서울까지? 근데 지금 서울까지는 아니고 서울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 모든 현상이 일어나. 테러 현상이 일어나. 테러가 아니고 서울까지 오면 걔 깜짝 놀라지. 뭐 집회 일어난 거 보고 야 나 한인가나 왔구나 이런 거 아니야 또? 아니 서울까지 못 들어올 것 같아. 아니 서울은 들어오기 전에 죽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서울은 그냥 판문점도 못 넘을 것 같아. 판문점을 넘어오겠냐가 문제야. 말로는 이렇게 뱉어놨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대 선전 쇼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김일성대 살아온 사람들은 이미 북한에 거의 없어. 그럼 김일성에 대해서는 잊혀진 거야 이제는. 그리고 김정일 때는 뭐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 잊고 싶어. 김정은은 할 게 없어. 아버지를 내세우자니 악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사실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비슷하게 먹고 살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옷도 어디서 40년도 50년도 옷 입고 중졸 먹고 60년도 김일성이 전승기정강장에서 쓰던 모자 같은 거 쓰고 백마 타고 달리고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하잖아. 똑같이 김일성처럼 만들거든. 그리고 장군들 자체가 옆에 다 흰 군복 그게 53년 7월 27일 전승기념광장에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옆에 군관들이 다 입고 나왔던 옷이 그 흰 제복이거든. 그 제복을 똑같이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아이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에 대한 향수가 많으니까 그걸로 선전선동하는데 그게 잘 안 먹혔어. 그러니까 상층부를 치기 시작해. 장성택부터 시작해서 뭐 다 치면서 봐라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는 놈은 나는 그가 누구든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없애는 거야. 자기한테 나쁘다는 것보다 주민들의 응? 가는 쌀을 뭐 이렇게 뭐 화폐교환 한번 하고 또 누구 치고 다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잘 안 먹혀. 그럼 이제 뭐 마지막 남은 게 위례성 선전. 안 먹히는 이유가 오빠 봐. 그러니까 뭐 배급을 주든지 뭐 먹을 걸 주면서 뭐 누가 죽여도 사람들이 믿겠는데 뭐 김일성처럼 그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정치는 하는데 문제는 뭐 똑같잖아.
아빠 아버지 때랑 뭐 아들 때랑 똑같이 굶는 건 똑같고 요즘에 또 이렇게 막 좀 더 힘들게 산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뭐 내가 지금 뭐 또 백성을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한국을 간다 뭐 이렇게 하고서 내가 뭐 이렇게 뭐 한참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꿈꾼인 것 같아. 잘 살기 만들려면 김정일이나 김여정이나 잘 살 막 김정일 잘 살기 할 수도 있지. 한번 생각해봐. 그 진짜 그 군사 얘기가는 일수로만 돌려도 쌀 350만 톤만 있으면 북한 먹고 산다 했거든.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보면 그거야. 배고프, 사람 배가 부르면 뭐, 기쁘고 안 기쁘고 일하고 싶은 생각 없잖아. 배고프지 않니? 뭐 다 쓰거나 배가 뭐 날아갈 수 있거나. 근데 잘 살게 홀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지를 뒤집어볼까봐 배고프면 계속 먹을 거 벌려야 되고 5천 원 벌려야 되고 막 장사해야 되고 먹는 대신 쓰기 만들어 놓는 거야, 일부러. 그렇지. 그래, 일부러 배 안 부리기. 아니, 김정일이가 얘기한 게 있었어. 김대중 대통령 먹었을 때인가? 그때 뭐 지가 얘기한 게 백성은 조금만 배불려 놓으면 반항하려고 합니다. 백성은 굶겨 개 키울 때도 어떻게 키우는 짐승을 맹수를 키울 때도 그래. 굶겼다가 고기를 조금씩 주면서 그치. 조금씩 쭉 하면서 길을 들이는 거야. 그렇게 길 들이는 그 재미가 이 악마들한테는 그게 재미인 거야. 오히려 내가 말한 항상 난 히틀러나 일본 그 전범자 도조 히데키나 이런 놈들보다 더 악독한 게 북한. 뭐 김일성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때 먹고 살아서 물론 동굴아파가 잘해서 먹고 살았다 해도 그래도 일단은 김일성은 백성을 무지하게 막 죽이진 않았거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만 정성만 죽였었단 말이야. 근데 김정일부터는 지금 그냥 여차하면 다 죽여버려. 다 정치범수용도 그리고 굶겨 죽이고. 그러니까 김정일은 아마 자기도 그랬대. 자기는 꿈에 자다가 꿈에 백성들이 북한 주민들이 막 돌 들고 막 따라오는 꿈을 꾼대. 지금 아마 걔는 지옥에 갔잖아. 70세 못 살고 죽었잖아. 근데 지옥에 가서 71세인가 죽었나? 지옥에 가면 걔는 진짜 불구덩이도 아니고 진짜 막 온갖 그 악마들로부터 괴로움의 힘을 다 받을 거야 걔는. 왜냐면 그렇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김정은인데 김정은 자체는 실제 뭐 김정일만큼 악한 짓을 안 했다 해도 어차피 그 애비로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악독하게 죽이고 물론 주민들은 아직까지 못 죽어. 왜? 주민들 집 건드렸다가는 자기는 정치적 집안도 얼마 없고 뭐 제일교포 출신이라고 하지 거기다가 뭐 애매하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나. 지금 주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날 준비가 다 됐대. 부글부글 하고 있어. 근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대상에서 야 김정일이 뭐 큰일 하는 거야 지금. 진두지 하는 거죠. 남조선 동계올림픽을 자기가 뭐 김정은이가 다 했다고 지금 강의 다니고 군인들한테는 최후 승리 전투의 마지막 일격이 남았대. 이제 우리가 나가자 하면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나가기 전에 장군께서 지금 선두에 서시어서 남조선을 먼저 진두지한다 또 먼저 가서 지금 쫙 그거야 적후를 둘러보고 오신대. 근데 만약에 이제 못 가게 되면 뭐 또 구실이 뭐겠어. 서민들은 안 가서 뭔 얘기할까? 남조선 군인들이 한미군사 연습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못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장군님의 뭐 신변을 위협하는 적들 이럴 또 이럴 거란 말이야. 서민들은 앉아서 그러지 또 배고이나 죽고 개소리 쳐라고. 그렇지. 배는 고파 죽겠니 맨날 그렇게 뭐 떠들어봤댔자 나오는 게 뭔데. 어차피 올해는 못 갈 것 같은데 왠지 한국에서 이렇게 자꾸 회담을 하고 특사를 보내고 이렇게 뭐 해준다 하면 쟤네 오히려 그 배를 더 그러니까 쟤네만 그 독재만 좀 더 연장시켜주고 주민들의 삶이 그렇지. 더 힘들어지기 시작. 지금 어차피 그래서 저도 어차피 그건 주민들한테 못 가는 거고. 아니 여기서 쌀 보내면 쌀은 전에도 안 먹고 그 쌀 포대는 우리 주소서 팔아 먹고 그렇게 살았잖아.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 쌀을 보냈을 때 군인들이 쌀 여기서 한국에 온 쌀을 너네 때도 한국에서 온 쌀 받았었나? 내가 운상무 할 때 기본 김정 대통령 때니까 엄청 왔거든. 근데 오면 군인들이 모자 다 벗고 군복 사복을 갈아입고 양정사 배급 뒤에 우리 조선민군 그 하고 나가잖아. 그 다 차번호 지우고 양정사업소 번호 다 38인가? 달고 나가가지고 58인가? 근처지? 그 아니 쌀을 다 받아와 우리가 항상 저리 군인들이 쌀을 받아가지고 군부로 들어가. 근데 문제는 그 군부 군인들이라도 배불리 주면 좋겠는데 군인들은 그 쌀을 안 주거든. 쌀이 1,000원이고 옥수수 500원이라면 아니지 쌀을 내다 팔아. 그러니까 사령관들이 쌀을 1,000원짜리를 800원에 싹 팔아버리고 옥수수를 걷어가 버려 500원짜리로 와 걷어가. 어차피 1대1이잖아 그러면 얘네는 나머지 300원이 남아. 그럼 300원으로 사령관부 대사에서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다 쳐먹는 거야? 이유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1대2인데, 1000원짜리 쌀을 800에 팔고, 500원짜리 옥수수를 대량 가져가면 옥수수가 오를까, 안 오를까? 오르지. 왜? 군인들한테는 옥수수밥이 배불리 먹이면 되거든. 주민도 갖고. 근데 그때 당시 고난의 문도 2000년대 이때는 사람들이 입한 먹어서 거의 못 먹었거든. 옥수수밥은 먹었지. 진짜 잘 사는 집 빼고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입한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
지금 차라리 보내주던가. 그때 보내준 쌀은 결국은 시장에 나가 팔잖아. 쌀값은 좀 내리는데 옥수수값은 또 올랐어. 그럼 사람들 300원 주고 쌀 사 먹을까? 300원으로 차라리 300g 옥수수를 더 사지. 이런 마음이니까. 그 통에 그때 서민들이 많이 죽은 거야.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게 햇볕 정책에 어떻게 보면 말라 죽은 거지. 타야 죽은 거지, 말라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보면 그냥 이게 지원해 주는 거는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진짜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주는 건데 그 오아시스를 사막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먹을 수가 없거든. 사자나 맹수. 피 터지는 맹수들의 싸움이지.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 거기 물 한 방울도 못 받아먹는 똑같은 위치야. 그게 주민들은 하나도 못 먹고 꼭대기에 있는 놈만 다 받아서 김정은 배만 불리는 걸 자꾸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냐. 근데 이걸 떠나서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대선선을 대신해주고 있고, 요즘 대북방송도 거의 뭐 저쪽에서 오는 대남방송식으로 뭐 마신형 스키상 우리가 갖고서 같이 나눠서 씁시다.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좀 있으면 평양 옥류관 가서 같이 먹읍시다. 좋아. 통일을 바라는 우리도 고향인데 안 가고 싶겠어. 문제는 쟤들이 그런 마음으로 개혁 개방하는 마음 비핵화 하겠다는데 비핵화 할까? 아니. 야, 그 핵을 어떻게 가지고 온 핵인데. 김정은이가 백성을 굶기면서 천만을 굶겨 죽이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핵을 보유해야 된다고 그 3대가 내려온 핵을 비핵화를 하겠다고? 웃기지 말라. 절대 핵이 있어. 문제야. 그렇지. 너는 문제, 어쨌건 있을 거예요. 뭐, 가족이 있으면 뭐. 계속 물론 북한이 뭐. 나는 항상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부대 자체가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핵보다 제일 무서운 건 화학무기라고 했거든. 북한은 진짜 천연적인 화학무기야. 핵무기는 솔직히 만드는 게 돈이 들어가. 근데 화학무기는 돈도 안 들어가요. 그냥 돌에서 뽑고, 섬유에서 뽑고, 식물에서 뽑고, 보고독이라는 건데, 보가지 독에서 뽑고, 다 뽑아. 은어 안에서도 뽑고, 뭐 모든 생물체는 독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 독을 뽑아서 합성을 해버리는 건 북한의 화학과학자들이 많단 말이야. 항공 비난론연합계획소 주변에 가면 심폰 마양도라고 있어. 그 마양도 지하에 가면 이승기가 원래 이활 비난론연합계획소 그 기사장에서 영화 뭐 원석인가? 그 보수 영화. 그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이 아마 그 이승기 거야. 그런 식으로 전문 앉아서 화학무기만 연구한 애들이 그 마양도 잠수함 기지 밑에 다 있거든. 이승기가 진짜 초교종을 만들었어. 학사들 몸이 같다잖아요. 근데 이승기가 북한에 직접 일러주잖아. 이승기 하면은 강에 어사리 가지고 핵탄 만들 때고 원료도 만들어내는 애인데 자기가 제일 앞자리 앉을 줄 알았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대로 앉잖아. 제일 앞번째 앉더라고. 화학기사들은 북한의 화학기사들은 장난이 아니야. 전부 오죽한 마약 만드는 거 북한의 흥남이라는 그 기사들이 앉아서 마약 만드는 거 나 한번 가봤거든 거기. 뭐 어떻게 취재 여기서 뭐 취재 부탁해가지고 몰래 그때 북한에 있을 때 갔었는데 야 뭐 집 탁 우물 여니까 밑에 지하 공장이야 밑에 마약 만드는 공장 이야 너 그거 뭐 괜히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나 보이고 당 끼고 하는 거야. 보이고 얼마 바치라면 얼마 바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자기가 팔고. 근데 그 야 이거 뭐 마약 공장을 만드는 이 정도면 마약 만들 정도면 이건 뭐 독극물 만드는 거는 오히려 마약보다 더 쉬운 게 독극물이거든.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 천여종의 독극물들 막 셀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그거 한 발 터뜨리면 뭐 핵으로는 35만이 죽는다면 그건 거의 100만, 200만이 죽는 양명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 주변에 생명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단 전쟁은 피해야 되지만 저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저건 나라도 아니지. 저거는 진짜 이게 땅에서 없애져야 될, 지구상에서 없애져야 될 그런 악마들과 대화를 해서 비핵화, 화학무기 없애고 핵무기 없애라. 과연 걔네가 그걸 50년, 60년 내려온 핵무기, 화학무기를 없앨까? 뭘 위해서 걔네가? 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아, 개똥. 걔들이 그렇게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으면 우리가 탈북을 했을까? 거기서 통일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렇게 세뇌되면서도 우리가 세뇌를 뿌리치고 탈북했을 때는 그런 일말의 희망도 없기 때문에 온 건데 그걸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 국민들도 안 믿는데 유독 지금 정부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그 북한하고 그렇게 비핵화 대화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알고 그럴까 모르고 그럴까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문제는 일단 김정은이 온다네. 여기서는 재산 설득시켜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외국에는 절대 핵은 포기 안 하지. 안 하지. 포기 안 하지. 안 하지. 걔네 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없어. 가진 게 진짜 뭐 핵단추가 있다가 아니고 가진 게 핵단추밖에 없는데. 화학무기밖에 없는 애들인데 그 두 가지 없으면 쟤네는 전면전 해서 언젠가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전면전 하면 북한군이 이긴다 못 이겨.
정신사상적이라는 게 아무리 세뇌가 됐다 해도 정작 남한에 들어오면서부터 남한이 이 건물들을 보잖아? 돌아가 버리거든. 돌아가 버려. 와, 거기다가 응원단처럼 통제하는 것도 없이 군인들이 와 밀고 들어왔는데, 물론 그렇게 할 거야. 전쟁이라면. 야, 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 것이다. 뭐 이러면 침략자의 본성으로 들어가서 뭐 다 죽탕쳐라 하겠지. 근데 걔네가 정작 와서 보는데 질서정연한 대한민국의 모든 거리와 건물 이것들을 보면 이 생각이 바뀌거든. 이 조선사람 그냥 간첩이 또잖아. 간첩이 간첩이 들었다 마음 변해서 그거 산다잖아. 간첩이 아야 저번에 누가 이렇게 만화를 보내주시던데 그 만화를 보니까 간첩이 여자가 대한민국의 정책에 맞게 아이를 많이 낳으시오 하니까 남편이 있어야지요 하니까 간첩이 그러니까 망치겠다 보더니 나하고 살랍대 망치고 그걸 보더니 여자람이 아 나 차수할게요 망치고 못생겼나 봐 나 차수할게요 애 안 낳고 차수하겠대.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정책이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뭐 간첩이 있을 수도 이제는 뭐 말이 안 되는 간첩도 와서 나는데 왜 간첩질을 해 이 좋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 내게 차려지는 나라에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건 정말 좋은 건데 아, 좀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고 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건 뻔히 미래성 선전이거든. 뭐 완전 지금 북한에서는 일 난 거지. 야 우리 장군님께서 서른 몇 살이야 지금 34살 35살의 나이에 어 남조선 땅을 밟고 싶나고 지금 뭐 또 그렇게 선전하겠지. 근데 주민들 이제는 뭐 속을까? 그러니까 요즘 뭐 오청성군은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오청성군에 대해서는 아예 연락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북 간 대화가 좀 되니까 탈북자들이 어떻게 보면 별로 좋은 건 아니겠지. 왜냐면 우리는 북한 정권을 반대해서 이제 뛰어난 맞아. 어떻게 보면 그쪽 우리 여기로 말하면 뭐 반독재, 응? 뭐 반공 투사들이고 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하고 뭐 대화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렇게 마냥 뭐 좋게 반기고 싶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아마 오청성군도 뭐 그 정보 비용 우리가 국정원에서 심사하는 건 1급 기밀이거든. 그 1급 기밀을 그 정보 받은 사람이 흘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애가 술 먹고 넘어왔다는 정보 자체도 그걸 흘린다는 건 나도 처음에 볼 때 운전하는 거 보고 혹시 술 먹지 않았나. 왜 나도 운전을 북한군에서부터 한국에 와서 삼진하고 당할 때까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 원래 북한은 음주가 없잖아. 북한은 음주 단속이 없지. 그러니까 음주가 없냐. 나 술 먹는데 뭐. 나는 술 먹고 가다가 사람 치워도 뭐 아 이거 개친 거보다 생각하고 그렇, 물론 사람 칠 일이 없지. 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주의를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만큼 사고 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오빠 차에 치워서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차가 있어야 치워주고. 북한에서 평양에서 차 사고 났다면 아 저거는 네, 권력 암투다. 암살이다. 뭐 이런 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차는 있는데 꼭 기름이 없지. 기름이 있어야지. 대충 듣기는 저 친구가 개성 시내에서 이게 아는 장사꾼이랑 같이 우리가 군대들 사회 많이 나가잖아. 특히 운전병들은 나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야 뭐 남순한테 갈 수 있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하다가 내기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가볼까 하니까 아, 가봐. 그래 차 먹고 나와서 뭐 약간 술김에 넘어왔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정보업체가 근데 정보원 쪽에서 국정 정보업체 쪽에서 흘린 얘기라고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사람은 뭐 어? 살인을 하고 왔다 이래가지고 범법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꼭 그러더라고. 탈북자는 범법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 탈북자들은 범법자다. 우리가 법을 어긴 게 뭐냐. 조국반역죄라는 게 북한에 말하면 조국반역죄야. 왜? 우리는 다 조국반역죄인들이야. 그 말이 뭐냐. 두만강을 넘어서 갔으면 다 조국반역죄. 그럼 우리를 반역한 게 우리가 북한을 반역했어? 아니거든. 나는 항상 그러거든. 북한이 우리를 버렸다고. 반역했지. 주민들을 이민들을 배반한 건 북한이거든. 이 밥에 고깃국 먹인다고 100년이 지났어. 야, 100년이 거의 돼. 그럼 거짓말이지. 사기쳤잖아. 그러면 나는 신용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통령이면 한마디 했으면 갚아야 뭐지? 그 공약은 원래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잘 안 지키긴 하더만. 그래도 열 가지 공약 중에 이 소리 딱 썼다. 아니 한국 대통령도 공약은 많아. 아니, 국회의원은 더 많아. 이야 나올 때 같았으면 뭐 1억씩 벌게 해주겠습니다 뭐 이래놓고는 뭐 없지만 대통령 더 많아요. 근데 공약은 많은데 실천 내는 내가 내가 대통령만 3명을 바뀌는데 4명이 바뀌었구나. 아 이루어지는 거 못 봤어. 아니 그래도 사람 국민들은 또 희망을 가지고 하잖아. 근데 저건 저기서 그 희망은 큰 희망 아니지 않나? 이 밥에 돼지고기 꼭 시켜 먹는 거? 뭐 군대 나갈 때부터 그러잖아. 그치? 아버지 때부터 통일병사라고 스스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통일병사. 난 통일까지는 뭐 모르겠고 북한 주민들이 나는 배불리 먹고 굶어죽은 사람 없이 그래. 자유까지 못 누려도 좋아하는 거지. 나는 솔직히 자유까지는 인권과 자유를 조금 업어봤더라도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오죽하면 북한 주민들이 그런다니까.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도 야 차라리 중국에 침략당하는 게 낫겠다. 왜? 굶어죽진 않을 거니까.
어죽하면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중국이든 일본이든 나는 둘 다 싫으니까. 근데 가능한 우리가 침략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동족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난 침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조용히 내려가서 잘 먹여주고, 어차피 통일이잖아. 같은 민족이고. 왜 반으로 갈라놓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걸 갈라놓은 게 우리가 아니고, 물론 당시에는 뭐 중국과 뭐 러시아,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끼어 있어서 좀 아픈 분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주민들끼리에도 왕래가 되잖아. 우리도,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왕래잖아.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하면은, 지금 정부가 이 3만 명 탈북민들에 대해서 좀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3만 명이 동일에 지하세요. 그렇지. 여기다가 조금만 물만 잘 주면 북한 주민, 이 3만 명의 가족이 30만이야. 30만에도 가족이 또 300만이야. 300만은 북한 주민이 다 우리 가족이야, 어떻게 보면. 그 가족 중에서 제일 핵심을 3만 명을 여기다 보낸 거야, 먼저. 너네가 가서 먼저 자본주의가 어떤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지 보라는데, 우리가 와서 진짜 신경을 안 쓰고. 신경을 안 쓰고. 북한이 살든가 말든가 죽든가, 뭐 튀든가 가든가 어디로. 그리고 다 범죄자 만들어 놓고, 뭐, 어? 범죄자, 좀, 뭐, 범죄자, 여자들이 좀 어떻게 안 좋은 길로 들어섰다거나, 남자들이 좀 마약을 좀 했다면, 그걸 뭐 대서특필을 해요. 탈북자, 탈북자, 탈북자. 지들이 심한, 심한 20만 살인, 강간, 성폭행 엄청 막, 미투, 미투 하고 막,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더럽게는 안 살았잖아. 그럼 이 사람들한테 좀 약간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깨워가지고, 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게끔, 그 차우시스크인가? 우리 북한에서 로마니아 영화 많이 봤지. 몰도바 인사. 생각 안 나? 어? 자네 코가 너무 길구만 하고 내 눈팔을 쓱 잘라버리는 거. 어, 내 코 안 나. 아니, 그래서 총 딱 쏘고. 연기를 지어버리는 게 항상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 진짜 총 쏘고 나 그러려고 했거든. 빵! 쏘고. 군대 때 이렇게 빵! 쏘고. 하려고 하는데 연기가 없어.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이랬다니까. 사격장가 사격장 연기가 아니고 불이 나더만. 그러니까 뭐 차우시스크 로마니아 로무니아 여기서는 루마니아라고 하는데 루마니아 차우시스크가 김일성하고 똑같이 배워가지고 가서 독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광장 루마니아 광장에서 부다페스트인가 맞던가 헝가리가 부다페스트인가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연설하다 광장에서 연설하는데 국민들이 루마니아 국민들이 10만 국민들이 우해매야. 한 사람이 우 하니까 몽땅 우 하니까 얘가 군인들 보고 야 저거 다 죽여버리라 했는데 군인들이 총포리를 돌린 거야. 그래. 아버지 엄마. 그렇지. 아버지 엄마. 근데 북한에서는 아버지 엄마라 해도 그런 거 있으면 죽여라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거야. 그걸 군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야 차우셰스크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독재자들은 멸망했단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면 평양이야 100만 군중 시위하는데 100만이 우 해봐. 나가리 된 거지. 그걸 우리가 우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그 이룰 수 있는데 왜 인권 대통령이고 민주화의 거장이시라는 분들이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임종석 같은 비서실장은 뭐 전대 의장이고 막 날아다니던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박정희 전두환도 독재였다면 저거는 독재가 아니고 거의 뭐 독재 중조 할아버지 정도 되지. 완전 당군 신하지 저거는 독재. 엄청난 놈이거든. 그럼 그놈을 위해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랑 같이 북한 주민들하고 같은 편에 서서. 우리가 뭐 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한국에 와서부터 아니 왜 인권 민주화 투사들이 왜 북한 인권이나 북한 민주화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놈들과 대화를 자꾸 하겠다 그러지? 아니 그렇게 대화 잘할 거면 저희들도 박근혜 박정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회담하고 대화하고 일본하고도 100년짜리 그 아직까지 이어오지 말고 대화했으면 되잖아. 왜 김정은하고 대화하겠다면 일본하고 대화한 것도 히틀러하고도 대화했어야지.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 대화를 풀어나갔어야지. 왜 세계에서 제일 악독한 독재자들과는 대화를 하겠다 하냐는 이게 좀 안타까워. 근데 지금 또 일단 대화하겠다 온대. 근데 내 생각에는 오지 못한다고 봐. 얘가 발설이지. 지금 어디라고 와. 와도 안 되거니와 올 수가 없는 거고. 탈북한다 했다. 탈북자들이 난리가. 아마 그때는 탈북자들은 뭐 접근 금지시키겠지 뭐. 근데 뭐 김정은 별로 보고 싶진 않아. 그런데 탈북하겠다면 내가 싸대기 한대 때리고 술 한잔 마셔줄 수는 있어. 야 이 새끼야 주민들은 먹여 살려야지 이 새끼야 쪽나라 새끼 이러면서 쪽나라 새끼가 나도 뭐라 할 거 아니야. 이것도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뭐 돼지 같은 게. 대화는 뭐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겠대야지 뭐 아담아 땅땅하고 대화하고. 그렇지. 나는 일단은 북한 주민의 핵 비핵화도 문제가 아니야.
북한 주민의 인권, 자유가 없는 대화, 응? 그 자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없는 평화, 북한 주민이 없는 통일, 인권이 없는 통일은 어불성설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말이 아니야. 역시 어디를 찾아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사람도 잘 모르는 게 늘 물어보니까 방송 나왔으니까 알아보. 북한이 다 한국 먹고 좋아요? 라고 물어본 사람, 북한 진짜 못 먹어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왔었어요? 막 이런 말 많잖아.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자유하고 생활하고 먹고 사는 거 다 별도예요. 별도 무관해요. 우리가 근데 그 계속 하나라고 생각해. 물어보는 질문 강한 범위. 그러니까 자유 좋아서 왔잖아. 자유가 좋아서 왔잖아. 뭐 먹고 사실 다 별도. 생활도 별도고 대한민국 살기 힘들죠. 이 말이랑 살기 힘든데 왜 왔어요? 자유 때문에 왔어요. 이게 자유나 생활이 이 전부 다 별도 별도. 그렇지. 먹고 사는 건. 근데 이거 통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제일 중요한 말인데, 어디나 뭐, 솔직히 뭐 어디는 먹고 살기 다 힘들어. 그치? 아, 뭐 여기도 뭐, 아, 야, 씨, 이래 먹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야. 대한민국 쉽지 않지. 그러잖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물론, 굶지는 않지만, 최소한인 뭐, 그건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건 뭐, 차이일 뿐이지, 적응하는 곳의 차이고, 로마에 가면 뭐 없더라고. 여기 오니까 여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나.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자유라는 게 하나는 있다는 거지.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활동의 자유. 내가 마음껏 누구랑 만나서 누구를 뭔 얘기를 하든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의 모든 행동은 나의 자유라는 거지. 맞아요. 그 자체가 나는 좋은. 내가 여권만 있으면 뭐 지금 당장 내가 일본 갈 수 있고 태국 갈 수 있고 중국 갈 수 있고 북한 갈 수는 없지. 성 안 되지. 갔다 왔어요. 그래. 꿈에도 가긴 가. 고향이니까 가고 싶으니까 갈 건데 다시 가는 문제는 오지는 못해요. 물이 불었다든가, 아니 물이 뿐 것도 아니고 뒤에 막 추격 받는다든가, 아 같이 나도 총 쏘고 싶지. 지금 내가 안 나가고 막 물만 나간다든가, 아 속타지. 몽둥이 누웠는데 나가진 않고 막 칼 찌르는데 어디 간지 안 보이고. 그러면 그럴 때도 있지. 막 자는데 떨 막. 뒤에서 떨구는 꿈이라든가 아, 뭐지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막 군대들 막 쫓아가지고 저걸 꿈에서는 이게 계속 북한인 거예요. 그리고 딱 깨나서 아 살았다 나 한국이구나 아 안 잡혀가도 되는구나. 깨나서도 난 한참 생각해. 아 이거 깨나서도 이 꿈에 있어 그냥 아 이거 어떻게 한다 나 나도 그래. 그렇지. 나 보다가 아 이거 제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거 제발 꿈이었으면 맞아 꿈이었으면 그래. 지금 나만인데. 어? 꿈에 제발 북한에 갔던 거였으면. 근데 이게 깨는데도 꿈이 아니고 북한이면 아 나는 나만 이거 꿈에 갔었나? 하고 싶은데 다 깨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그럼 나만이야. 짜증나잖아. 아니 근데 아, 또 그러면 또 이어져. 완전 안 도와지. 아 꿈이구나. 다행이구나. 나는 앉아. 나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아 그럼 또 그다음부터는 또 이어질 때가 있어. 아니, 이어져. 이어지는데 어? 그럼 또 가 있어 그냥. 아 짜증나겠다. 그때 보면 그때는 꿈에 그래. 아, 그 꿈 자기 전에 자, 난 절대 꿈 이어꾸지 않을까? 이어꾸지 않을까? 안 이어꾸더라고.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자잖아. 이어꾸더라고. 시원한. 난 일어나서 연속 드라마다 아니고 물 한 잔 먹던 거 아니면 산책하고 들어와서 다시 자면 이어지진 않더라고. 아, 그래? 아, 근데 그게 깨나지 못할 때 막 잡혀가지고 살을 따고 막 하는데 그게 어떨 때 보면 깨지지 않잖아 꿈에서. 그때가 짧아. 아마 그래서 나는 술을 많이 마시고 자나 봐. 술 먹는 걸 비율이 거기다 되네. 그러니까 술 먹은 날에는 꿈을 안 꾸니까. 아 맞아 그런 거 있어. 아 그래서 미는 일주일에 8일. 나도 1년 368일 술 매일 꿔 근데 꿈은. 술 마시면 좀 그나마. 오빠 3일을 어디서 꿀었어요? 365일에서. 어떻게 368일로? 자 일단 뭐 김정은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것도 아니고 뭐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뭐 지발로 지가 오는데 문제는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또 어떻게 보면 초청한 거고 오겠다고 한 거고 일단은 좋은 결실이라는 게 비핵화는 뭐 어차피 우리는 바라진 않아. 그리고 되질 않을 거면 비핵화 핵무기는 한국에는 안 없어지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 삶이 조금 좀 더 나아지고 배고프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끔 정치범 수용소 가는 사람들도 없게끔 좀 이런 걸 김정은이가 좀 제대로 이번에 와서 머리를 진짜 땅 하고 때리고 맞고 제대로 가서 정말 하게끔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잘 얘기를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응?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가슴 아프고 절절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만약 온다면 못해주면 내가 할 거야 가서.
근데 들어 먹히진 않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가지고 또 갈 것 같은데. 그렇지. 거의 뭐 어차피 이번에 아마 얘 한 10년 농사 다 가져갈 것 같아. 설마. 그렇지. 뭐 그럼 뭐 김정일 때 봐. 그 영변 핵원자로 그 다 써먹은 거 어차피 폐기해야 될 10년짜리 그거 그냥 폭파 하나 해버리고 뭐 경수로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제공받고 돈 많이 받아갔지. 안 없어질 건데 일단 근데 우리는 뭐 하든가 말든가 북한 주민들의 삶 그리고 제일 중요하기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 인권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주려면 일명 자스민의 향기라는 걸 안겨주려면 우리 3만 명이 여기서 잘 살아야 되거든. 뭐 정부의 손을 벌리는 건 아니고 벌리지도 벌리고 싶진 않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잘 적응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경제적 도움 물론 북한 시장이 지금 거의 지하경제는 탈북민들이 굴러간다고 해도 될 만큼 이미 다 전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살아가지고 좀 더 많이 도와주고 그쪽에서 주민들의 많이 의식 수준도 많이 상향시켜서 꼭 북한에서 진짜 민주화에 큰 불길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실까? 네, 다음에는 못 보겠네. 이제 못 봐갖고. 이거 인사는 그래도. 네. 민우 군이 이제 청소 업체가 지금 배당 업체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눈 코트를 세우지 바쁘고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일하고 여기 와서 방송하고 하니까 시간 내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예,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예, 뭐 대체 방송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뭐 사람이든가 아니면 제가 안 되면 박사님하고 같이 3명이서 할 수도 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때 가능한 뭐 민우 씨 일 잘 되고 우리도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나가서 열심히 살릴까요? 늘 예란 TV 방송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형님하고 누나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보이고에서 나가는 것 같다. 참나 이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